영풍은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성두 영풍 사장은 올해 4월 고려아연의 일반적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 통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강 사장은 아연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인 황산 계약을 즉시 끊겠다는 건 영풍을 죽이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풍이 MBK 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건 영풍과 고려아연이 함께 살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풍은 경영권을 획득한 이후에도 중국에 고려아연을 팔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